리씨, 전성기가 누구예요? 세일러문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말해줘요. 아, 머리야, 범수! 네? 에리도 왔네? 예. 아니, 근데 모범수한테 뭔 볼일이 있간디? 단 둘이... 아니에요. 저 그만 가볼게요. 예. 그래요. 잘 가. 아, 머리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장님. 아니, 무엇을? 아슬아슬한 순간에 절 구해주셨습니다. 아니, 이 은혜 제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아니, 무엇이 아슬아슬한 순간이요? 그럼 에리가 자네를? 에리 씨가 저를, 제가 친구를 배신할 뻔했습니다. 아니, 에리가 더위를 먹었나? 물개는 꼬리 지느러미로 튜브를 잡고 헤엄쳐 눈 깜짝할 사이에 등대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등대를 닦는 일을 한단다. 그런데 어제 램프를 닦다가 수빈이 자냐? 예, 방금 잠들었어요. 병원에서 뭘 했니? 시간이 필요하대요. 병 나는 건 한순간이라도, 낫는 건 인내가 필요하다. 딴 건 몰라도 엄마 소리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소리내서 울기라도 했으면. 요새 음파 어떻게 돼가니? 잘 돼가니? 내가 수빈이 때문에 신경도 못 썼다. 요즘 어른들께 인사도 갔다 오고 대접도 잘 받고 왔대. 그래? 잘 됐다. 나를 잡았니? 무슨 벌써 나를 잡어. 천천히 할 거야. 아, 뭘 천천히 해? 아, 새불듯 당김에 빼렸다고 둘이 바짝 달아올랐을 때 해버리지. 해버리긴 뭘 해버려.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아이고, 당장 한다 그래도 걱정이다, 야. 아니, 나만 하는 것만큼 흉내는 내야 될 텐데. 기다려봐. 이번에 친구가 빌라 짓는데 전부 우리 보일러 넣기로 했어. 아, 정말이에요? 아유, 한시도 넣겠다, 야. 아유, 엄마. 다행이네. 엄마! 잠깐만. 수빈아! 수빈아! 수빈이가 말했어! 엄마라고 불렀어! 그래! 우리 수빈이가 말했어! 수빈아! 수빈아! 내가 누구냐 누구야? 나는! 그래! 나는! 우리 수빈아! 외할아버지 한번 알아보자. 일로 와봐. 아이고, 우리 수빈이. 자버지 뭐. 일로 와. 우리 수빈이. 아이고, 이뻐. 뭐야? 아, 수빈이가 말을 했어? 언제 무슨 말 했어? 아빠를 안 찾아? 그래, 알았어. 어머니, 수빈이가 말문이 터졌대요. 식구들도 다 알아보고 말한대요. 아이고, 그라마. 제정신 돌아옮기가. 거봐라. 얼라는 엄마 품에서 커야 한대. 아한테는 뭐니 해도 친엄마가 최고인기라. 아이고, 니 얼마나 좋으노, 그래. 니는 니 자식 제정신 돌아오니 좋지. 내도 내 자식 제정신 돌아왔으면 좋겠구만은. 내가 볼 때는 너희 둘이가 정이 없어서 헤진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네. 저기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그만 데리고 오이라. 응? 너희 셋이서 둘째도 낳고 그래 살면 얼마나 좋겠노. 응?
선본 남자랑 곧 결혼한다던데요. 수빈애미 만한 사람도 없대. 아한테는 친엄마가 최고인기라. 여보세요? 나야. 수빈이 깰 뻔했잖아. 수빈이 자냐? 그럼 시간이 몇인데? 근데 왜? 뭐 저기 말이야. 내일 시간 어때? 내일? 무슨 일 있어? 아니 뭐 무슨 일이 있다기보다 뭐 할 얘기도 좀 있고. 내일 저녁에 시간 좀 비워놔. 저녁에 나 바빠. 피자 가게 한창 바쁠 시간이야. 아 내일만 비워. 다시 전화할게. 뭐 하는 짓거리야. 내가 분명히 쟤 안 된다고 그랬지. 전 그래도 모두한테 축복받는 결혼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정 이러시면 힘 나가겠습니다. 수빈이 말문 터져서 기분 좋아서. 당신 고생했어. 사람 참 많이 변했네. 왜 그래 또? 너한테 관심 없고 니들 사는 거에 관심 없어. 이제 내 앞에서 그런 얘기 꺼내지 마. 수 없어. 수빈 애미가 뭘 어쨌는데? 바람 핀 거 아이가. 오빠 꼬실에서 이 짓거리 하는 게 니 수준이니?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한다고.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